147의 초급 배치. 자, 조재호 선수 뭐 147 초급 배치에 대해서 해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 뭐 테이블 컨디션이라든가 이제 본인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 또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뱅크샷 위치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아, 좋아요. 지금 저는 맞는 순간 딱 공이 걸렸는데 분리가 좀 커지면서 그렇게 살짝 말해요. 아, 너무 탄력이 붙었나요? 아, 이렇게 또 득점이 안 될 수도 있군요. 네. 맞는 순간 밀고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강했어요. 그러네요. 차라리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조금만 짧았으면 밀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네. 참 살짝 분리가 됐죠. 따라주질 않네요. 네. 김종환 선수 옆 돌리기로 가죠. 자, 좀 길어 보이죠. 그러네요. 네. 자, 김종환 선수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치고 나서 불안했던 거예요. 네. 네. 이목 접고 들어오는 위치로 가서 이렇게 한번 지켜봤는데요. 자, 옆 돌리기. 조재호 선수가. 이거 웬일입니까? 네. 지금 두 이닝 연속 굉장히 아쉽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운이 연이어서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군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대의 불운은 나한테 네, 기회가 될 수 있죠. 기회가 될 수 네. 있죠. 자, 하얀 공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자, 4쿠션 내지는 5쿠션으로 득점이 되는 모습을 노리를 내다가 반대로 갑니다. 네. 빗겨치기 길게 세워칩니다. 자, 한번 크게 분리됐다가 이것도 넘치나요? 3차 득점이 됐습니다. 네. 회전이 굉장히 많이 실린 상태로 맥시멈으로 졌죠. 네. 대신 공을 좀 강하게 약간 끌림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갔다가 진행되는 공이죠. 네. 자, 이런 공은 이제 회전을 빼고 던져놓는 두께만으로 치는 공보다 상당히 좀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김종환 선수가 흰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려다가 자세가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세워치기를 갑니다. 길게 치기죠. 길게. 자, 이게 회전이 살아있나요?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 좋네요.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2연속 득점 기록하는 김종환. 사실 카시토 코스타스와의 경기였던 32강전을 떠올려보면 카시토 코스타스가 자기 경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김종환 선수는 또 이제 물고 늘어지는 힘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조재호 선수가 초반 출발은 좋지 않은데 일단 김종환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흰볼 옆 돌리기. 어깨를 좀 써서 키스를 빼고요. 좋습니다. 네. 자,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두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정반대예요. 김종환 선수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을 좀 많이 끄는 스타일이고 뭐 조재호 선수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워낙 빨리 치는 그런 공격적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김정환 선수는 뭐 시간을 꽉꽉 채워서 굉장히 꼼꼼합니다. 3대 0으로 앞서가는 김정환. 길로 올려치기죠. 아, 자세가. 최대한 길게 뽑아서 5 쿠션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부드럽게. 네, 5 쿠션 성공. 네, 좋습니다. 4점째 기록하는 김종환. 조재호 선수도 이제 김종환 선수의 실력은 뭐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또 32강전 경기도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1세트 초반 이렇게 김종환 선수가 치고 나간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옆 돌리기 직접 본 공. 32강전에서 아마 조재호 선수는 카스토코사스 선수와 김종환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네. 오히려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카스토코사스 선수는 일단 이름값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카스토코사스 올라온 것보단 김종환 선수 그렇죠. 올라온 게 좀 편하다 네, 이 얘기인가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자, 뒤로 돌려치기. 네. 네. 오히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네. 김종환 선수.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토너먼트 트리가 딱 만들어지면 네.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그림을 그려요. 예상을 하죠. 이 선수한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는 이 선수가 올라오면 아 이거는 좀 박빙이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돼. 이러면서 설령 이래저래 탈락하는 선수도 결승까지 꿈을 꿔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참 또 재미있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강한 선수를 이기고 올라오면 그 선수가 더 무서운 선수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그죠? 네. 카스토코스타스를 이기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김종환 선수가 적어도 이번 대회만큼은 카스토코스타스보다 컨디션이 좋거나 기량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네. 이제 당구인들 중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게 에버리지 불변의 법칙이. 네, 찾아간다고 얘기하죠. 네. 네. 전체적인 장기간에 걸친 에버리지, 평균 에버리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잘 쳤으면 다음 경기를 못 칠 확률이 더 큰 거죠. 그래요. 아, 기스를 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득점 기록하면서 김종환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경기가 안 풀려서 굉장히 공이 잘 안 맞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서 아 이제 터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에버리지 불변의 법칙에 그렇죠. 근거하면 네. 그렇게 해석할 그렇죠. 수 있군요. 네. 그러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도 네. 좋은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공이 굉장히 까다롭게 섰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빨간 공 오른쪽으로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더블 쿠션도 볼 수 있지만 세워치는 세워치는 걸 선택했네요. 네. 네. 자, 진행 좋습니다. 장 쿠션에 거의 한 반 지점에 딱 자, 노란불이 서 있는데 정확하게 득점되고 포지션. 오래간만에 네. 조재호 선수답지 않은 인터벌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공도 아주 좋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자, 부드럽게 밀고 들어가야 기스가 자동으로 빠지죠. 오, 이거 자, 깊게 들어가면서 이거 놓쳤어요. 자, 지금 거의 이목적 근처까지 가서야 그걸 알았어요. 조정수도 네. 부드럽게 났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조금 짧아도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살짝 짧았고 생각보다 짧아 더 짧아져서 네, 득점이 안 됐습니다. 자, 한 점에 그친 조재호 선수입니다. 조재호 선수가 이거를 완벽 걸어치기로 네, 바짝 끄는 거죠. 자, 투스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요. 계속 굴러갑니다. 갑니다. 득점이 되겠죠. 오, 와. 자, 참 잘 쳤는데 아, 이렇게 득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목적구 두께 설정을 아주 잘했어요. 조금만 얇아도 빨간 공이 바로 하얀 공 쪽으로 키스 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포지션이었거든요. 네. 아주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잘 처리를 했고 아, 여기서 서버리네요. 네, 내공의 회전만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 선수가 초반 자,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아, 결국 좀 기다려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평상시의 경기력은 기다리면 나온다. 근데 그게 너무 늦게 나오지는 거긴 하죠.
세공이 일자로 서 있는 형태인데 뒷공은 안 보이는 상황이고 앞에 있는 자 끌어서 옆돌리기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아, 이거 항상 이런 게 문제죠. 네. 넘어갈까 바뀌면 저렇게 부족해서 안쪽으로 빠져버리죠. 6득점 기록하면서 기세가 좋았던 김종환 선수인데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조재호 선수의 옆돌리기 공략. 네, 반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1점. 그렇죠. 한번 흐름 타면 참 무서운 선수죠. 네. 자, 빨간 공 뒤로 돌려치기 길게 보는 공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이제 빨간 공의 움직임이 좀 커지다 보니까 자, 좀 신경이 쓰여요. 노란 공 빗겨치기를 하면 아주 간결하게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 없이 들어가는 길을 택했는데 좀 길었네요. 자, 한 점을 추구하는 데 그친 조재호 선수입니다. 5세트 경기니까 좀 여유 있게 자신의 경기력을 찾아가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얇은 두께. 그렇죠. 회전 팁을 많이 써도 안, 그렇죠. 안 되죠. 자, 대회전으로 갔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좀 시원하게 대회전으로 네. 갔군요. 정확하게 네. 들어갑니다. 지나치게 섬세하고 뭔가 자꾸 조작을 하는 것보단 오히려 이렇게 조금 시원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7대2로 앞서가는 김종환 선수. 자, 뒤돌리기. 자, 5 쿠션까지. 네. 그렇죠. 자, 지금 같은 배치도 이제 득점이 되면 다음 포지션이 좀 좋겠을 가능성도 있는 배치였죠. 계속해서 이제 뒤돌리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자 이번에도 좀 길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뒤로 돌려치기. 자, 부드럽게 진행을 시켰고요. 네. 자 괜찮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3연속 득점. 9대2로 앞서갑니다. 김종환. 아, 다음 배치. 자, 빨간 공을 빗겨쳤을 때 네. 투 쿠션으로 가는 위치를 지금 확인을 해봤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자, 빨간 볼 빗겨치기로 가죠. 네. 자, 한 바퀴 돌아서 포 쿠션째에서 자, 하얀 공 쪽으로 연결되는 네. 선이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런 선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코너를 진입하는 선보다 약간 긴 위치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체크를 했고요. 네. 포쿠션에서 지금 이목적골을 향하는 라인 그대로 잘 태우면서 4득점째 10대2로 앞서 나갑니다. 어차피 스리. 공을 먼저 맞추는 것도 난이도가 있어요. 네, 뒤에서 보니까. 걸리면 아하 네, 이렇게 네. 나가는군요. 조금 넘칩니다. 자, 10대2로 앞서 나갑니다. 한 샷 한 샷 표정도 굉장히 많고 카시토 코스타스랑 경기할 때 보니까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표정도 그렇고 몸도 조금 쓰고 네. 연습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부 투어에 바로 직행하지 못하면서 이게 또
자신의 당구 인생 30년을 돌아봤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속으로는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하지만 뭐 드림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또 올 시즌에 일부 투어에 합류하게 됐어요. 네. 자, 노란 공 아예 길게 퍼쿠션으로 직접 노릴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점수차가 뭐 커 보입니다만 한번 흐름 타면은 또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조재호 선수죠. 자, 아 지금 조재호 선수는 이제 뱅크샷 고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공 비꼈을 때도 맥시멈으로 들어가면 네. 있는 각도긴 한데 그래도 암뱅크가 더 쉽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갈 길이 좀 멀거든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뱅크샷 하나 들어가면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데 10대 6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빨간 공 옆 돌리기인데 두께가 아주 신경이 쓰이죠. 얇은 두께로 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공을 치지 않고 뱅크샷으로 아예 출발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가 출발. 자, 부드럽게 앞쪽으로 걸리면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아주 무난하게 해결을 잘했죠. 네. 지금 뱅크샷 두 방이 섞이니까 금방 쫓아옵니다. 그렇죠. 10대 8. 두 점 차. 빨간 볼 옆돌리기. 아, 노란 볼 옆돌리기. 그러네요. 노란 볼 옆돌리기네요. 빨간 불 옆돌리기네요. 자, 각도상으로 조금 매매해서. 네네. 네. 자, 아까 이제 노란 불이 보였어요. 네, 네, 빨간 불이 보였네요. 안 보였으면 이제 노란 공 옆돌리기였을 텐데요. 어느새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플러스2로 얇게 쳐서 짧게 만들면. 자. 빨간 공이 워낙 빅볼이기 때문에 네. 자, 이거 놓치네요. 얇게 쳐서 짧게 보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비켜치기 시도했습니다만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대 9가 되면서 이제 경기 양상이 좀 팽팽해졌습니다. 김종환 선수에게 또 좋은 볼이 갔어요. 네. 자, 왼손 샷인데요. 하지만 옆돌리기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어허, 자, 약간 불안하죠? 길어 보이는 이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왼손이군요. 네. 네. 왼손으로 공략했기 때문에 자, 임팩트 순간에 약간 끌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감각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끌림이 없이 그냥 두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인데 아무래도 왼손 스트로크를 하다 보니까 자, 본인도 모르게 좀 끌리는 현상이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졌습니다. 한 점 차 뒤져 있는 조재우 선수. 자, 걸어치기로 갈 것인지 타이전을 좀 억제하면서 더블 쿠션으로 갈 것인지 고민이 네. 좀 되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조재호. 큐를 내려놓고 투쿠션째 지점을 네. 가늠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장장 단으로 자, 역회전이 걸렸는데 지금은 1점짜리 더블 쿠션으로 구사 네. 한번 해봤습니다. 이 조재우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경기 양상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확실히 또 운영 능력도 있고 이제 상대를 이제 괴롭히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죠. 네, 그렇죠. 자, 옆돌리기를 길게 치려고 하는데
내공이 조금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두께를 써야 하는. 아, 지금 왕에서 투로 갈 때 살짝 꿈틀거렸단 말이죠. 네, 아주 잘 처리했네요. 정상적으로 끌리면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완에서 투로 갈 때 보시죠. 완에서 막고 투로 갈 때 여기서 곡선이 그렸습니다. 네. 와. 자, 잘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옆돌리기. 아, 두께를 좀 두껍게 쓰면서 키스를 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키스를 뺐고, 자,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조재우 선수가 좀 분위기를 확 바꿔놓으려고 했는데 김종환 선수가 달아납니다. 네. 12대 9. 바로 전 이닝에 좀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뭐 탄탄하게 경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네, 조재우 선수의 경기에서 이제 김종환 선수의 승리 시나리오는 사실 뭐 일방적으로 이긴다는 시나리오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자, 두껍게 치면서 자, 키스가 어떻게 될까요? 키스를 괜찮죠. 좋아요. 네. 네. 3연속 득점 한번 몰아치면 오늘 보니까 뭐 단타 이닝이 없네요. 뭐 그렇습니다. 자, 6점, 4점, 3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옆돌리기를 치는 공의 구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고점자의 향기가 딱 나는데요. 네. 붙어 다니죠. 아랫쪽. 다 옆돌리기가 좀 불편할 때는 횡단으로 가도 좋습니다. 횡단으로 네. 갑니다. 횡단샷. 네, 좋아요. 성공. 세트 포인트. 저 공을 옆돌리기로 저 방향으로 쳤을 경우엔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공이거든요.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옆돌리기 선택하지 않고 횡단으로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세트 포인트가 너무 어렵게 섰네요.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흰볼은 윗면 단쿠션에 완전히 붙어 있고요. 거리도 지금 큐볼과의 거리가 상당합니다. 네. 아, 길게 세워서 대회전을 한번 쳐보는데요. 자, 방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 볼 키스가 방해하는군요. 자, 각도는 참 잘 맞춰놨는데 네. 키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자, 4득점 기록하면서 14대9 한 점을 남겨둔 가운데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세워치기 공략. 저 자세를 좀 자주 하는군요. 이제 카시토 코스타스도 저런 자세 자주 취하잖아요. 네. 김종환 선수도 큐로 자세를 숙이면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제 공을 오. 오, 저 공이 안 맞네요. 공을 잘 못 치는 이제 막 당구에 입문한 초심자가 봤을 때 네. 저 행동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 행동 때문에 당구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자기도 나중에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날 때는 저런 행동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자, 당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넌 왜 당구 선수가 되려고 하니? 그랬더니 제가 젊었을 때 당구 유니폼 입은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래요. 아, 그래요? 자, 1세트 쉽게 마무리합니다. 네, 자, 한 점을 잘 마무리하면서 김종환 선수가 15대 9로 1세트를 가져갑니다. 아래쪽으로 사표를 비트면서 옆돌리기. 네, 마지막 득점은 이렇게 마무리했던 김종환 선수. 1세트를 15대 9로 가져갔습니다. 경주 블루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2022-23 시즌의 개막전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